자, 이번 시간은 5회 1번 하도록 할게. 5회 1번.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이 문제는. 자,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4x고, x축 대칭. 얘 x축 대칭한 게 gx래. 그리고 옳은 것 고르래. 알겠지? 문제는 간단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정적분이 0이냐. 그 다음에, 이거, 이건데, 하나씩 할게. 알겠지? 자, 그럼 이 그래프를 일단 한번 그려봐야 되겠지? 자, 홀수 차수로만 되어 있지? 뭐라 그랬어? 기함수. 원점 대칭이지? 기함수 원점 대칭.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 미분을 안 해도 돼. 왜냐면 x,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해서 원점 대칭으로 최고차항 양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지. 요렇게. 요렇게 될 거니까. 얘가 y는 fx가 되는 거지. 뭐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면 되겠고. 됐지? 자, 그러면 이제 gx를 그려주자고. 왜? x축 대칭이니까. 아, 좀 이따 그리자. 문제 푸는 데 좀 그하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 dx는 당연히 원점 대칭이니까 0이겠지? 당연히.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적분이니까 당연히.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얘는 기함수 원점 대칭은 무조건 0이라고 했잖아. 이건 당연한 거. 그지? 뭐.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에서 이제는 gx를 그려주자. gx를 어떻게 그려줄까? 자, 이거 무슨 대칭? x축 대칭이래. 그러면 당연히 요런 식으로 와서 요런 식으로 와서 이런 식으로 가겠지. 얘는 y는 gx가 되는 거지. 됐지? 마이너스 1에서 0 fx. 자, 마이너스 1에서 0 fx는 당연히 얘지. 마이너스 1에서 0 fx. 그 다음에 0에서 1 gx. 0에서 1 gx는 또 얘지. 똑같네. 그럼 얘 하나만 구하해서 두 배 줘도 되지? 그럼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fx x 세제곱 마이너스 4x dx 해주고 두 배 해주면 되잖아. 두 배. 됐지? 그럼 얘는 4분의 1의 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0에서 마이너스 1에서 0 두 배. 그럼 두 배에 자, 0 넣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빼버리자. 0에서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여기 갖다 놓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2가 되지? 자, 됐니?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7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7이니까 2분의 7. 아, 맞네. 어려운 거 없었던 것 같아, 이거는. 알겠지?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좀 집어버리자. 자. 방정식 얘는, 적어도 하나의 실간, 방정식이 적어도 하나의 실간, 무슨 정리? 사이값 정리. 그럼 한쪽으로 몰아. 한쪽으로 몰자고. 자, 그러면, 그리고 얘 연속이잖아. 그지?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우리 확인했으니까. 연속이잖아. 자,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x, gt, dt. 마이너스 넘어가니까 0에서 x, ft, dt.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0. 요래 놓고, 그지? 요래 놓고 얘를 만약에 hx라고 두면 그치? hx라 두면 자 0일 때 값하고 1일 때 값이 곱해서 h0 곱하기 h1이 음수면 그렇잖아. 자 이거 h0이야 h1이야 그러면 적어도 하나 실근을 갖자. 알겠지? 연속이니까.
얘하고 얘는 당연히 연속이다. 당함수니까. 이해됐지? 일단 핵심. 자, 한쪽으로 다 몰았어. HX는 0의 방정식을 적어도 하나 실근을 가지려면 자, 요 범위에서 0일 때, 1일 때 값을 구해서 곱이 음수면 되겠다. 됐지? 그럼 0을 넣어볼까? H0은 그지? H0은 0? 아래것 위까지 같이 하니까 0? 마이너스 3. 아, H0은 마이너스 3이야. 됐니? 잘 안 보이네. 자, H0은 마이너스 3이야. 알겠지? H0은 마이너스 3. 그러면 이제 H1을 구해야 되잖아. H1. 0에서 1까지 GT, DT. 0에서 1까지. 우리 아까 구했던 건데, 이거? 예. 그지?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 FT, DT. 0에서 1까지 FT, DT. 0에서 1까지. 이해잖아. 그지? 0에서 1. 근데 얘에서 마이너스 얘를 빼면 결국 얘 두 배지. 얘 두 배. 얘 두 배잖아. 그럼 얘 아까 구했던 거 아니야, 이거? 그치? 얘 두 개 더한 게 2분의 7이었잖아. 얘 두 개 더한 게 2분의 7이었잖아. 여기에서 마이너스 얘를 뺀다는 건 결국 얘 두 배지. 이게 2분의 7이잖아. 얘가 2분의 7이라고. 그럼 2분의 7에서 2분의 6을 빼면 2분의 1이지? 자, 곱하면 음수지? 만족하지? 아하, 따라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여기 X축이 지나간다라는 내용이야. 알겠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되겠지? 특히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거는 뭐야? 원점 대칭, 기함수라는 거 하고, 그지? 원점 대칭, 기함수. 뭐 X축 대칭하니까 뭐 너무 가볍게 이걸 구했고, 그나마 여기서 이제 가장 그래도 주목해야 될 거는 방정식이 요 범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요 범위에서 연속이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HX는 0으로 두고, 그지? 그 다음에 H0 여기서 H0, 여기서 H1이 음수면 H0 곱하기 H1이 또 요리되거나 H0 곱하기 H1이 음수면 X축이 지나가니까 무조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사이값 정리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다. 알겠지?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꼭 부탁해요. 알았지?